배워서 오자마자 오늘 연어고요. 제가 7시 가장 흘렸어요. 어제부터 오늘도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머리가 지금 엄청 아파요. 몸이 아프다 보니까 머리 깨질 것 같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. 또 울면서 코라고 그냥 하루가 많이 힘들었다. 네, 또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김치만두랑 이거 먹을게요. 간장은 여기 부어져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면 되겠죠? 현재 연어 맛있어. 그 연어 좋아해가지고 그냥 너무 피곤해요. 사는 것도 인간관계도 노력하는 것도 그냥 죽고 싶고 지치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조금 덜 힘들어 보려 합니다. 일단 연어는 다 먹었고 만두 전에 와플도 크로플인데 받은 거거든요. 이게 반쪽알인데 반만이라도 먹읍시다. 너무 우울해서 뭐라도 자꾸 먹어야겠어. 폭식하면 안 되는데 적당히 먹읍시다. 저녁 어차피 안 먹었거든요. 이게 뭐게요? 만두랑 끓이라고. 맨날 연어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연어면 먹어요. 제가 건강이 좀 악화되는 거 같죠? 그래서 버섯하고 만두를 넣었고요. 연어는 면도 넣어서 먹어야 돼요. 너무 피곤해. 회가 생각보다 좋아요. 근데 제가 통닭을 특별한 기념으로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슬퍼서 솔직히 몇 년 먹고 못 먹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4인분까지 먹었더니 이제 어제 막 힘들어서 정신 못 차리겠지만 너무 고급하다 먹으려고 곰팡이 엄청 쓰는 거예요. 곰팡이 안 풀리고 한 입 조금 먹고요 스타일 날 거 다 버렸거든요. 통닭 사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 내 돈은 아니지만 많이 미안했고 먹지도 못해서 버렸고 다 버렸어요.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이런 거 좀 먹으면 밥이 잘 들어가서 어제는 그냥 한 장 먹어서 영상은 짧아요. 근데 오늘은 좀 길게 찍어보고 나름 수다를 좀 떨고 각고도 좀 하고 자고 싶어요. 왜냐면 늘 의료하고 쓰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오늘 하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좀 쉬실 때 가지를 스트레스 엄청 무서워. 사람이 스트레스 미쳐 살면 안 되잖아요, 그쵸? 말이 많아서 했는데 그때 만두도 간식을 먹고 전에 내가 호프에게 돌려놓고 안 먹은 만두도 좀 알았어요. 그거도 먹고요. 만두쟁이네? 만두? 간장도 찍어먹고 칼도 넣었는데 칼이니까 자해가 치즈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칼을 꺼낸 이유가 이 샤메카카 먹으려고 그런 거랑 자해를 나눠야지 맛있게 먹고 하이킹 하고 좀 쉬다가 얼음도 갖고 왔는데 얼음은 좀 못 따라주는데 콜라랑 같이 마시러 갖고 왔어요. 콜라 조금 남은 거